자, 해커스의 정답이 올라와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소유격이 보여서 네, 뒤에 명사, 명사 앞에 대명사 소유격입니다. 기억으로는 그쵸? 아까 제가 그 총평 남겼을 때 소유격이 두 개, 대명사 문제가 두개 나왔을 것 같다고 같은 형태로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 앞에 소유격. 사실은 이런 거는 두개 나오면 안 되는데 가끔씩 소유격이 두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02번 문제는 자, 위너가 정답이 되겠는데요. 정답으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석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2번 문제 풀때 살짝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스트의 위너가 되고 그다음에 뒤에 그래서 그리고 게더한다. 컬렉션.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3번은 리미티드가 정답이고요. 이건 형태 문제인가요? 어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래서 리미티드 제한된 굉장히 잘 나오는 어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 요게 이제 제가 총평에 언급했던 것처럼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ees 다음에 for냐 about이냐 선택하는 문제. 요거 틀리기가 쉽습니다. 고득점자들. 자, 그다음에 expense가 나왔고요. 자, 이게 어휘 문제인가요? 예. 그죠? 어휘 문제인가요? 형태 문제인가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비용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delivery 요거는 확실히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뭐로 예, 배송을 위해서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딜리버리 예,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비포 요거 약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winter starts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뭐 전화해라 뭐 그런 거 예, 그 이제 회사였죠. 예, 전화해라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9번 문제는 요게 아마 동사 자리고 그 다음에 수일치 따져서 uses를 선택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110번 문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픈하다, 비오픈하는데 공식적으로 오픈하다. 예, 어휘 문제. while, 예, 제가 요거 이제 시험에서 나올 거라고 족보, 예, 그 며칠 전에 이제 나올 문제라고 해서 족보 문제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세 문제 정도 나왔다고 그랬고요. 예, 보통 while이 정답일 때는 ing 형태일 때 while을 선택을 해줍니다. comparable 이번에 어휘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족보로 comparably 어형 문제를 두번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 10월 첫 번째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comparably 두번 어형 문제로 나왔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퍼러블이 이번에 어휘로 나왔고요. 자, 익스텐디드 뭐 이거 연장된 뭐 예. 그래서 뭐 뒤에 이제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어렵지 않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연장된 데드라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 예, 이것도 그냥 어휘 문제였습니다. 의미상 예, 프로모션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tinually 요것도 어휘 문제였나요? 어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지속적으로라는 뜻으로 정답으로 출제되었고요. 자, beyond 간만에 나왔네요. 그래서 앞에는 broken이 나왔고 그 다음에 beyond repair 예, 그래서 수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이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또 전치사 during이 나왔습니다. 뭐 배송 중에. 자, recognition 요거 명사 어휘로 나왔던 것 같아요. 명사 어휘 문제, 요 어휘 문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다, receive 하다, recognition 인정을 받다. analyze 요것도 동사 어휘로 나왔었죠. 그래서 분석,
하다 동사 어휘. 예. 두 번째 페이지 우측 제일 상단에 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Recognition은 예, 그 첫 두 번째 페이지 좌측 하단이었고요. Due to 요거 제가 족보 자료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due to가 요게 정답으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예, 요 기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Due to. 자, significantly 이 문제 풀 때 제가 되게 좀 신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significantly가 정답이라는 건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Changed, 바뀌었다, 크게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데 increasingly가 이게 이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토익 문제 풀면서 significantly하고 increasingly하고 같이 나온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increasingly가 정답일 때는 뒤에 형용사를 강조해 주는 부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와 좀 신선하다 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게 좀 학생들이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ambitious 야심찬 요거는 형태 문제인 것 같아요. 형용사 자리 문제 형자 그래서 뒤에 명사 수식해 주는 형자 문제였고요. primary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주된 주요한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listed는 이거는 분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앞에 꾸며주는 분사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분사 문제 이번에 두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ing형이냐, pp형이냐. efficiently 이거는 부사 형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how 다음에 efficiently 주어 동사. 예, 동사가 좀 길게 나왔었나요? 예. 예,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왔었나요? 아니면은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동사 아무튼 주어 동사 구조에서 예, 이 동사를 강조해주는 예, 그죠? 의문 부사 뒤에 부사 강조해주면서 뒤에 또 동사와 같이 연결이 되는 부사 자리입니다. 자, anyone 이것도 제가 족보 자료로 그 whoever가 정답으로 나왔다라고 할 때 anyone 요거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whoever랑 anyone이랑 같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때는 whoever가 오답 보기로는 같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whoever 다음에는 단수. 그 다음에 그때 오답으로 도즈가 나왔었죠. 도즈는 복수. 그래서 동사까지 보고 정답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unlike 이거 가끔씩 나오죠. A와 B 똑같이 라고 할 때 이 뒤에 unlike 예, 가끔씩 나오고요. released 요거는 형태 문제인데 분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앞에 figures가 나왔나요? sales figures 에서 어떤 발표된 수치 예, 수치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였습니다. 자, successful 요거 명사 어휘 문제로 나왔었네요. 그래서 completion 완성 이때 이제 prosperous가 나와가지고 약간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게 무난합니다. 성공적인 예, 완성 예, 이런 식으로요. besides 요게 그래도 좀 약간 그때 제가 이제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좀 특이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치사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전치사 besides가 뭐뭐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앞에 문장이 there are 그냥 multiple 다수의 이유가 있습니다. besides 비용뿐만 아니라 cost 그 다음에 to do 투부정사 형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어요. comply 요거 토익을 좀 문제를 접하신 분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푸는 문제죠. comply는 with에서 예, 그 뒤에는 목적으로서 standar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따르다. 그리고 제가 총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리플
세 번째 마지막 지문에서 comply with라는 문장이 첫 번째 지문에 언급이 되었다고, 첫 번째 지문 하단 부분이었습니다. 언급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12일 파트 5 문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9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문제가 가장 까다로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